기계 닦아니까 특별한 게 없어. 근데 마지막 신호에서 생각이 났어. 정상 언덕에서 무성한 갈대잎 사이를 헤치고 야호 외치고 있는데 그 바로 언덕 밑에 뒤따라오던 내보다 한 세 발 뒤따 지연에 따라오던 내 애인이 묻는다. 자기야 할 때 길어. 한 발 그리고 자기야 하는 기분이 한칸 쓱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 자기야 내 니 죽일게 이건 없잖아 그죠? 그죠? 죽인다 할 때는 말이 달라지겠죠? 그게 함부로 꺾인 거라 부드러워진 거라. 경은 LA 경을 칠 놈들 여러분 보고 말한 거 아닙니다. 신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써오는 거에서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겠는가를 아셔야 물상법으로 써먹습니다. 그냥 이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주 공부의 일관만 가지고 저 사람은 갑, 저 사람은 을, 저 사람은 병, 그러니 속성이 어떨 거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손가락 하나 만져보고 부모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 사람의 속성이란 한자에 있는 게 아니다. 8자 갖고 찾아도 될까 말까 한데 한자만 가지고 그 사람의 속성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물상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우리도 그 다른 데 같이 숙제도 좀 해보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그 가족들이 생각하실 때 야 문화센터에 가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드립니다.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로 짧은 글짓기를 해오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 내용이 개까지 이어지면 참 좋아요. 어렵기는 한데 갑부터 하고 한 개 끝나도 되는데 좀 재미가 있으신 분은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천재다. 내 IQ가 옛날부터 참 뛰어났다. 나무 대가리 100개, 내 대가리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말을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한 사리를. 자, 오늘 지지 들어갈 차례죠. 근데 천간의 문제가 이것만 갖고 한참 걸릴 문제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야 하는 건 시간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천간에 10개의 글자만 있다는 것만 익히면 되는 것이고 그 속성을 잠시 맛보는 거고 나중에는 그놈들끼리 우리 마음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싸움도 붙였다가 또 붙어 묻게도 했다가 이혼도 시켰다가 결혼도 시켰다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글자로 가족 놀이도 할 수 있고 병정 놀이도 할 수 있고 죽은 시체 놀이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만났다 띵 잠시 쉬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일났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갖고 노는 또 공부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또 정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귀신 중에서 어떤 귀신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귀신의 종류? 처녀귀신, 몽달귀신, 계란귀신, 또? 총각귀신. 귀신, 남자 귀신은 유일하게 총각귀신밖에 없네. 또? 물귀신. 몽달귀신.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귀신은 소복귀신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공부가 나오는 거, 우리는 이 공부를 한 사람이면 그런 거 조사하고 나가려고 할 이유가 없어. 소복의 색깔이 이렇게 붉다? 푸르다? 어떤 색깔? 흰색. 우리가 배웠어. 오행에서 배웠습니다. 흰색이 상징하는 게 뭘까? 금. 오케이. 금. 자, 금이 근데 뭔데? 그렇지. 중요한 거는. 금에서 이제 금의 속성 중에 있는 서러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서러움. 되게 서러우면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합니다. 폐병은 폐경락,
폐대장경락, 기관지 폐대장경락이 서러움을 자주 느끼면 그 병은 완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또 소복귀신이 머리를 이렇게 단발머리로 파마를 했나? 길다 말이죠, 그죠? 길면서 길에 긴 거는 동그랗게 이렇게 파마인 것처럼 말렸어요? 빼쪽빼쪽 합니까, 머리가? 머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래가 축축 처지가 끝다락이 빼쪽빼쪽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소복귀신인데 이렇게 파마를 해갖고 말아놨습니다. 이렇게 말아놨으면 낙수줄 같이, 어떨까? 귀신은 귀신인데 굉장히 귀여운 귀신이지, 그지? 맺힌 것도 없고, 어? 둥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뼈조각이 찔리지 않고. 그러면 서러움도 우선 서러움이라, 그죠? 그러니, 귀신이라는 자체가 한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 공부로 따진다면 만화가한테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 PD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원고가 나오면, 배역을 정할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그걸 잘 받아들일까? 물론 연기자들은 다양한 캐릭터를 받아들일 준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나 자기 연륜을 쌓아가면서 익힙니다. 그러니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기자가 됐고 배우가 됐는데 기회가 주어졌다. 어느 역할을 해야 된다 한다면 그 역할에 대한 대단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연구가 이미 우리가 이 공부해온 터전 안에서는 텃밭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학부모로 학교에 가는 날, 오늘은 동창회 가는 날, 동창회 가지만 내가 회장인 날, 총무인 날, 일반 그걸 따까리를 하나? 아, 하여튼 평회원인 날, 운동하러 가는 날, 모욕 가는 날, 모양새가 달라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변함이 아니고, 환경을 극도로 이해하는, 적응할 수 있는,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서 어긋난 공부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기본적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불법 다단계이거나 야매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 다단계 이해가 안 돼요. 끝에 가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알겠는데 과정이 이해가 안 돼, 그지? 그리고 불법 다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양을 그대로 빼가 닮지 않습니까? 1번이 2번을 낳고 2번이 3번을 낳고 4번이 5번을 낳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구조가 어떻게 됩니다? 성경이 나오잖아. 아버지가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가 딸을 놓고 자식이 또 놓고 근본이 비슷해. 그래 헷갈리는 일이라. 관상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지에 들어가도 이 글자만 봐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 눈의 모양이 각지면서 요렇게 이제 생겼단 말입니다. 각이 져서 각진 내가 각이를 안 지노 각진 표현을 잘 못하겠네. 아, 이래 해야 맞네. 이렇게 눈동자가 여기 있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이 있다면, 응? 이런 상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전형적으로 역사 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인물 하일 히틀러의 눈을 보면. 요렇게, 내가 그림은 잘못 그리지만,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자, 뾰족하면 걸리는 데가 있겠다, 없겠다? 있다, 있다. 둥그르면 두리뭉실 하겠다. 특성입니다, 관상도. 좋다, 나쁘다는 아니야. 저 사람이 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한 인물로 남은 게 잘했다, 못했다, 안 돼? 모르겠고. 그럼 생긴 대로 놀면 된다, 안 된다? 맞아. 오히려 생긴 대로 놀아야 돼. 생긴 대로. 그거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마음의 공부가 필요하고 환경을 극복할 인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아무 때나 쓰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여러 선택의 긍정적인 길 안에서는 이왕이면 자기의 모양새가 맞는 일을 하는 게 어울려요.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일 하면 좋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 되겠지.
잘했네, 못했네. 그림 잘 그렸네, 못 그렸냐. 답이 맞네, 틀리네. 근데 그분이 그런 직업을 안 가지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 시어머니 화장을 잘했네, 못했네. 신랑이 누워있는 자세가 빠르네, 못 빠르네. 그리고 이건 지 구슬을 망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가 배우는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자꾸 제가 처음에 끝을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써먹을까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걸 과연 누군가의 있는 현존 현상을 바라봄으로 끝날 것인가?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유도해 갈 수 있을란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가깝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보면 좋은 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건강상 다른 건 모르겠고 건강상 걱정이 되는 분들이 더러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성분들이 여기 많은데 여학생들이 본인은 연지꼰지 바를 때 이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해. 그죠? 그걸 보면서.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말할 때 보면 이런 얘기죠. 한쪽이 블룩하게 티나. 한쪽이 없어. 본인 보고 내가 아무리 균형을 좀 맞춰 그리세요 해도 맞췄는데요. 끝까지 이게. 맞췄는데야. 이래. 이거. 여기 바로 한쪽이 안 보여. 이게 뭐 이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까운 가족이나 뭐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평소에 엄마하고 대화를 할 때는 엄마가 멍 때리고 있을 때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가까이서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균형이거든요. 그 균형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는 한쪽 다리를 꼬고 앉는 거, 턱을 베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민다 이겁니까 한쪽을. 그러면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는 어떻게 돼요? 뉴턴의 법칙이 하나 내려오고 하나는 쳐올리고. 그래 저부터도 가로 세로가 안 맞고 좌우 대칭이 안 맞지만 여러분들 여기 봤을 때 80%가 좌우가 비틀어져 있어요. 80%가. 근데 그건 뭐 정상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상공부에서도 그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는 떠들 이유가 뭐 있노? 그런데 잘못 알아서 피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요즘은 그 성형에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따지지 맙시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전문반에 내면 이야기라고.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코가 빼촉하게 만들죠. 그 빼촉한 코가 인생 초지입니다. 뒷구석 남군다고. 빼촉 우리 만화에 보면 이 만화에 보면 나오는 게 있죠. 그런 모양의 팔자로 만들어서 팔자가 잘 핀 사람이 있으면 내 코를 뭉갰게. 근데 내가 내비두고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말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내 방송에서 말은 못 하겠지만. 내비둔다니까. 내비두. 사회의 공익에 쓰입니다. 코를 그리 해놓으면. 공공의 이익으로 쓰인다니까. 코를 그려. 그렇게 필요하신 분, 내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체로 개를 모아가 빼쪽하게 만들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자기 자신을, 그런데 물론 관상에는 긍정적인 이유가 있고 시대의 그 조리도 있지만, 근데 무엇이든지 과격하게 날카로워서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용도에는 그렇게 써야지. 그래서 그게 화장법으로 차라리 카바레라. 오늘은 내가 아랫동서를 좀 잡으러 간다. 이럴 때에도 눈을 동그랗게 가, 머리 뽀글뽀글 이래 가, 동글동글 이래 가, 동서야. 이란 말 듣겠나, 그 년이? 평소에도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 년이. 그럴 때는 또 눈을 어째야 되겠노? 아까 저런 눈으로 딱 하고, 그지? 광대뼈도 좀 튀어나오게 하고. 우리가 여자 광대뼈 태어난 걸 나쁘다 했지만,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옛날 이야기란 말. 시대에 따라 다르다! 따라한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공부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이게 이제 지지 공부에 다 있는 걸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그때 지지 공부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글자를 배웠는데 그때그때 달라. 남자 모여 하면 끼 있던 기.
늙은이 모여 해도 끼고, 반풍수 모여 해도 끼고. 그럼 이놈을 이걸 뭐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 공부가 지지 공부는 기초에서 고우까지 끝입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놈들의 관계를 찾아내는 게 명리 공부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지지 공부에서. 왜? 천간에는 기운이고 바깥으로 드러난 거라서 명쾌하단 말입니다. 지지에서는 현실 세계의 일이고 섞여 있는 마음이고 언제든지 모양이 바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남자들 모임이 가니까, 아, 내가 이제 들어봤지. 제가 한 번씩 제가 유체이탈을 합니다. 유체이탈, 뜻을 아시죠? 닮아 하셨던, 내 몸을 놔두고, 그래서 내가 너무 동네 가서도 이렇게 놀아. 근데 어때요? 가보니까 한, 그, 저, 50대 초반에 남자들이 술을 먹는데, 한 사람이 자꾸 원을 비는 길 아마. 우리 마누라가 아마 치매가 왔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했으면 막 빌어. 그 친구들이 물어봐. 니 엄마! 왜 마누라가 정신이 나갔으면 좋겠나? 하,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데, 막, 이게 막, 정신이 날카로 와서, 막, 어찌 그래 뭘 챙겨 샀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기다리고. 웃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월 19,900원이면 마누라를 치매의 세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주더라고. 카드를 딱, 여, 딱 끊고. 카드를 딱 끊으면 입력된다. 따라라 이래서 나와. 사인하면 돼. 그래서 사인을 받아가, 마누라를 치매로 걸렸는데, 그래, 한 달 있다가 또 모인데, 그래서 내가 또 갔지, 정신이 또. 눈을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가서 보니 이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안 그래도 내 찾고 난리 났더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월 199,000원을 줄 테니까 마누라를 원래로 돌리도.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렇게 마누라가 정신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고, 기억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좋았대요. 자기가 누굴 만나고 왔는지, 누구하고 전화했는지, 이런 것도 막 모르고 관심이 없고, 이래 참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괴로움이 오더래. 분명히 그래도 마누라였고, 한번 했는데, 하고 나서 행경을 못하고, 자꾸 해달라 하더래. 제가 두 가지를 팔아먹습니다. 처음에는 19,900원짜리를 팔지만, 두 번째 팔 때는 199,000원, 세 번째 팔면 199만원짜리를 판다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저는 형적의 사기꾼 속보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 사기꾼이라니까 내가. 전형적인 사기꾼이지. 전형적인 거하고 전통적인 거 다른 건 알죠? 정통적인 것도 다르고. 그것도 구분하세요. 우리가 정통 찻집이 맞는지, 전통 찻집이 맞는지, 이거 우리 헷갈리고 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 여기라는 게 원래 그렇다. 이 여기라는 글자만 알면, 이 여기라는 글자 자체가, 이게, 변환력자의 시울 이자로도 쓰죠. 그죠? 참 쉽죠? 안 그래요? 변하는 건 원래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변하는 건 어려워야지. 빼딱빼딱 하는데. 그때그때 다른데. 그런데, 변하는 걸 쉽다고 이야기해놨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여기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